에이, 무식하죠? 최민수는 왜 기자회견장에서 무릎을 꿇었을까? 그 질문 제가 던지고 잠시 후에 그 어떤 사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독설계에 살아있는 전설 김구라 씨와의 솔직한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야심한 씨가 김구라 씨를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은 바로 24시간 할인마트였는데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깜찍한 앞치마에 귀여운 머리수건까지 완벽 장착한 김구라 씨였네요. 말이죠. CF 하나 찍으러 왔습니다. 촬영 컨셉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분한테 이제 제가 뭘 좀 한 수 가리키는 그런 컨셉이에요. 미녀 모델분하고 광고를 찍으시는데 여성분들 이렇게 광고 찍어본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혼이요. 네. 우연히. 네, 명호구나. 미녀 사진 받고 있어요. 오랜만에 하는 미녀와의 촬영에 기색기색하며 환한 미소를 가득 먹는 김구라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독설계에 살아있는 전설 톡쇼의 대세 우리 김구라 씨 모셨습니다. 보이네요. 예, 지금 시간이 한 3시 반 정도 됐습니다. 아, 근데 아무래도 그걸 보면 돼. 김구라 씨의 기습 독설 초반부터 세네요, 세. 이 라디오 스타와 함께하면서 네. 사실 좀 이렇게 마음에 맞는 파트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윤용진 씨가 애도 이제 셋 낳고 예. 이제 뭐 복도 예전 같지도 않고 이런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련한 코너가 또 있어요. 네네. 예, 구라의 버스탕! 예! 보세요. 티내지 좀 마세요. 넷이라고. 예,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과연 김구라 씨의 첫 번째 검색어는?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걸. 아이. 이런 아마추어들이 있네. 죄송해요. 독설 전설 아이들의 저격수인가요? 김구라에게 독설을 들은 게스트 총 90%. 지은 씨. 약간 네? 도도함까지 보이고 있어요. 저요? 네. 눈이 더 멀렸어요. 향민은 말은 많은데 쓸게 없어. 어차피 없어 보이긴 마찬가지인데. 아니야, 위트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재미가 아니라 어떤 예. 불쾌감이나 이런 거면 벌써 걷었죠. 그렇지. 예. 아,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독서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예. 얘기 좀 해봐요. 아, 안녕하세요. 돈이 참 경박스러워. 아, 역시 어디서도 준비된 독서가 이런 거야. 야, 이거 아무도 얘기해 주지 못한 것들을. 다음 아. 검색으로 넘어갈게요. 아하. 자, 아빠보다 잘 나가는 아들. 맞아요. 이원초등학교 사람 3학년 보라마 동동 현이요.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아빠인 김구라 씨보다 더 뛰어난 예능감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어, 드라마까지 섭렵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종현군. 하지만 이제 또 드라마에도 또 캐스팅이 됐어요, 저희. 오, 세상에. 오랜만에. 어머. 얼마 전에 또 CF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 요번 주에 제가 찍고 저희 아들이 또 다음 주에는 또 찍고 양방으로. 네. 계속해서 김구라 씨 아들 자랑이 이어졌는데요. 아니, 저희 종현이가 예, 예. 사실 이제 저한테 문자 네.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보내요. 어, 그래요? 보시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 동현이가 저를 이제 애칭으로 뿌뿌라고 그래요. 어머머머. 그래서 고마워 뿌뿌. 뿌뿌밖에 없네. 어머머머. 친구같이. 아, 요거 이따 또 따도록 합시다. 예, 네. 따도록 합시다. 아, 역시 우리 제작진을 배려해주는 건 우리 김구라 씨밖에 그럼, 없어요. 파업이래서. 김구라 씨의 따뜻한 배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땡큐. 자, 마지막 세 번째. 충격 여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우승과 충격을 동시에 하기 김구라 씨 여장입니다. 그래도 설마 김구라 씨만큼 웃기겠네요. 김구라 씨 강부전생이 닮은 걸로 인정할게요. 강부전생이 안 미안했어요? 한 번에 이렇게 뭐 있어요. 어... 네. 혹시 다음에도 뭐 여장하실 생각은? 뭐 저 해야죠 뭐. 우와. 네, 그럼요. 역시 관대하세요. 예, 예, 예. 예.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좀 원치 않아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스타가 충분히 뭐 메꾸고 있고요, 순항하고 있고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사실 세 바퀴도 잘 굴러가고 있고 불회명곡도 또 제가 많이 올려놨고.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본인 자랑만 했어요. 네, 섹시한 이렇게 좋은 소식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예.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기 와인 저 9,800원짜리 내가 예. 하나 들었으니까 가지가 교체 돼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치즈는 네가 사. 예, 알겠습니다. 아, 김구라 씨의 유쾌한 만남이었습니다.